네, 취재 수첩 시작합니다. 울산의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였습니다. 네. 동구 지역에 공공체육시설이 확충된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동구청에서 영업을 중단한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을 매입해서 그렇죠. 새롭게 시설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동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네. 그런데 동구 지역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지라 이 시설이 과연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괜찮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먼저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동구 지역에 공공의 예산으로 네. 체육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왜 필요할까요?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자리가 있고 살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사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도 필요할 거고 뭐 교육시설 어른이든 어린이든 뭔가 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특히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나 체육시설도 주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죠. 아마 울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울산이 이제 산업화가 막 시작되던 초기에는 정말 일자리와 집만 있고 이런 체육시설들이나 여가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말을 보내거나 어딘가 여가시간을 보낼 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그 외부 잔디밭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뭐 사실 민간에서 뭐 체육이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교습소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 상황만 봐도 내가 뭐 체육 뭔가를 배우고 싶다,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때 둘러봤을 때 체육시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죠. 비싸죠. 예, 그래서 접근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이런 여가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는 공공에서 이 부분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네. 출발을 하는 거죠. 사실 공공체육시설은 어디든 그렇게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제기되는데 문제는 울산 안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구가 공공체육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많이 열악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울산 전역에 그런 공공체육시설들이 어디 있는지 분포를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네. 사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제 각 구군에서 보통 이런 체육시설 같은 수익사업, 반쯤 수익사업인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시설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걸 따로 공단을 설립해서 네. 거기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보통 돌아갑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시설공단이 없는 곳이 동구예요. 아. 운영할 시설 자체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조금 네. 특이한 게 가장 최근에야 좀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뭐 동구 지역이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네. 되겠지만 네. 그 이전에는 굉장히 네. 호황이었던 시절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공단 자체가 없는 건가요? 예, 공단 자체도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였어요. 의외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 지역하고 한번 그럼 숫자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비교를 해봤더니 네. 중구 같은 경우에 일단 울산 시 차원에서 운영해주는 동천 다목적 구장이 있고요. 또 동천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뭐 강좌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에 중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는 뭐 태화강변에 뭐 십리대밭 축구장이나 뭐 성안동에 있는 구민운동장이나 뭐 야구장 같이 이렇게 빌려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체육시설들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혁신도시가 들어올 때 공공기관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렇죠. 지역사회에다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테니스장 3면을 건립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관을 지금 받고 있죠. 그다음에 중구 수영장 을 건립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공공으로 이용이 되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일단 많습니다. 가장 큰 문수체육관이 울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남구 그 옥동 지역에 최근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볼링장도 굉장히 크고 뭐 헬스장이나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문수체육관에 뭐 궁도장도 있고 우리 가끔 경기도 대형 경기도 열리는 수영장도 있고요. 네. 또 뭐 국민체육센터나 야구장 뭐 또 좀 일반 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인공 암벽 센터 같은 것까지 공공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서 강좌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북구는 사실 북구 다니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 오토밸리 체육센터를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 외에도 뭐 풋살이나 축구, 뭐 배구 같은 걸 즐길 수 있는 공간들 마련돼 있고 뭐 쇠부리 공원이나 호계 체육 시설 같은 것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울주군은 체육시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라는 얘기가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체육관도 곳곳에 분포가 돼 있고요. 네. 특히 주민들이 대관을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장이나 공원들을 울주군 곳곳에 지어놨는데 예. 이걸 워낙에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 채 운영이 되지 않고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각지에 지어주는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이게 동구청 근처에 있어서 아마 지나다니면서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게 거의 전부고요. 전화동에 체육센터가 있기는 한데 규모가 작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구의 면적이든 인구 수에 비해서든 지금 운동을 공공에서 배울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고 종목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그러면요. 기존에 방치가 돼 있었어요. 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동부회관과 그렇죠. 서부회관 그렇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서 네. 지역민들이 아니라면 그건 또 뭘로 쓰던 시설이었을까 궁금해하는 네. 분들이 있었는데 네. 있으실 텐데 그렇죠. 애초에 이 시설이 어떻게 사용이 됐고 왜 예. 문을 닫게 된 상황인 네. 거죠? 예, 이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의 특성이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네. 그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가시설,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체육시설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1990년대에 동부동과 서부동 지역의 아파트들이 대거 건축이 될 때 네. 이때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부회관이랑 서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동부동이랑 서부동에 하나씩 체육시설을 만든 겁니다. 아, 기업에서. 그렇죠. 만들어서 운영도 했는데 네. 이게 비용이 거의 공공시설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헬스장이나 뭐 수영장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고요. 동부회관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요. 아, 이게 직원들에게만 공개된 시설이 아니라 예. 오히려 그냥 지역 주민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그렇죠. 이용할 수 있게 네. 회사가 공개를 한 거였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이런 시설을 만들었던 취지는 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지만 뭐 직원만 오는 것은 아니고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주민들한테 그걸 막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했고 사실 이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에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같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할 때 선택하는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가까운 곳. 그렇죠. 내 집 주변에 있을 때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바로 옆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경부터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네.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동부회관이랑 서부회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직원들도 퇴직을 시키고 뭐 협력업체들 간의 관계도 다 끊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복지시설까지 운영할 만한 재정을 추가로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회관이 먼저 2016년에 운영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동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업자들한테 팔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서부회관은 그 즉시 문을 닫았고 동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지역 다른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면서 좀 정상적으로 그래도 운영이 계속되나 했는데 예. 이 새로운 사업자도 경영난을 극복을 못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공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중공업보다도 규모가 작은 민간 사업자가 이걸 제대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동부회관 운영을 2019년에 중단을 해버립니다. 19년이면 또 코로나19 딱 터질 직전이긴 그 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수요가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겪다가 중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구에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체육 활동을 내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체육 시설이 다른 지역들보다도 부족하고 그나마 현대중공업이 운영해 주던 것마저 없어지면서 이제 부족하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 동부 회관과 서부 회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꽤 큰 면적이었었나 봐요. 그렇죠. 네, 건물 하나를 다 쓰는 형태였거든요. 보통 예.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에다가 수영장도 넣고 체육관도 넣고 다양한 뭐 이렇게 뭐 편의시설 같은 것도 넣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이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라는 뉴스가 이제 나온 거죠. 예. 그게 주체가 동구가 돼서. 맞아요. 동구는 그 여력이 될까요? 예, 이제 민선 8기 동구에서 사실 공들였던 사업이 이겁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좀 확충하겠다는 얘기.
얘기를 선거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지만 이용률이 주민들이 가장 높았던 동부해관과 서부해관을 정상화하는 거였죠. 이제 처음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을 재개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었고 동부해관 같은 경우에도 새로 맡은 사업자가 운영을 중단한 이후로 그렇다고 다른 곳에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었던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필요한 조건으로서 공공에서 운영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좀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동부해관이랑 서부해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공체육시설을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사실 문제점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중공업 정도 되는 대기업인데도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손을 떼일 정도로 공공체육시설 사업은 그렇게 돈이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적자를 그러니까요.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구에서는 애초에 이거는 공공에서 할 일이 맞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이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것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충분히 주민들로서 환영할 만한 네.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만 가장 네. 근본적으로 네. 지자체는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논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맞아요. 그 점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예산 규모를 보면 매입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부해관 같은 경우에는 그 2016년에 현대중공업이 서부해관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건물을 현대백화점 쪽에 다른 계열사 다른 기업한테 팔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현대백화점 그 그룹에서 추가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뭐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은용 재개든 이런 걸 안 한 채로 그냥 갖고만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동구가 서부해관을 15억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동부해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사업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구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 민간 사업자 쪽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건물 전체를 19억 원에 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사실 약간 시간대가 동구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들이 좀 내렸던 것도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예. 하고요. 자, 근데 이제 건물 시설을 매입해서 동구에 소유가 된 거는 좋은데 지금부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서부해관은 2016년에 문을 닫았으니까 지금 6년이 넘었고요. 지금 방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 걸로 봐서는 안에 네. 있는 시설들도 다 개선하거나 바꿔야 그렇죠. 되거나 할 텐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민간시설이 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동부해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롭게 시설을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헬스장이나 뭐 수영장 등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시설을 새롭게 만들기를 하니까 이제 서부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비를 포함해서 37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이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서부해관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 자체를 뭐 뒤집어 엎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체육 시설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아마 빠르면 9월 정도에 지금 문을 열고 시민들한테 다시 개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부해관은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들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3층짜리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와. 그래서 아까 매입비가 제가 그 19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예. 이거 말고도 리모델링이나 용역을 발주하거나 하는데 한 4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런 공사들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 개방하는 거는 내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는 시설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고 하드웨어를 딱 고치는데 그렇죠. 들어가는 가장 최소한의 비용인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거의 100억 원 가깝게 96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인건비랑 유지비가 상당할 텐데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요. 하나하나 예.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여기다 무슨 시설을 넣을 것이냐. 기왕에 동구가 매입을 했으니까 기존에는 현대중공업에서 90년대에 만들어줄 때 그 당시에 수요를 고려해서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걸 넣었는데 이제 최근에 주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운동도 유행을 타기도 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들이 뭔지를 아는 게 일단 동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시설의 운영 성적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는 안 그래도 사실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인데
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마저 만약에 떨어진다면 경영난을 계속해서 극복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계속해서 너무 많이 넣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구단위에서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되니까 예. 기왕의 시설을 만들 때 일단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의 체육시설을 주로 집어넣어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구에서는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동부회관과 서부회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다음에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어느 경기 어떤 체육시설에 넣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일단 주민 의견을 받는 게 첫 번째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나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도 아마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예.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용역을 발주하고 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동구만 뭐 한정이 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네.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고 그렇죠. 그 예산도 많이 줄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이 동구에서 이런 모든 비용을 예. 과연 감당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동구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울산 안에서도 이런 공공체육시설들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이 예상돼서 운영이 추진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타 지역의 사례들 중에 중구의 사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중구 같은 경우에 아까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이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에서 정확히는 여기서 이제 체육시설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했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그 혁신도시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입주할 때 테니스장하고 수영장을 직접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중구가 얘기했을 때는 뭐 석유공사가 직접 뭐 운영도 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뭐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렇죠. 하겠다. 서비스를 개방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석유공사에서 애초에 이거를 지어달라고 중구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계속해서 난색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상당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수영장 건립하는 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데다가 예. 운영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날 게 뻔한 상황에서 그 시설을 지어놓으면서 들어가는 게 석유공사 입장에서 또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체육시설 운영을 부담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영장 건립을 안 해주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중구청이나 아니면 당시에 중구 지역 주민들이 아니 이거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겨우겨우 건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석유공사에서 이거 짓는 데만 거의 68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와. 체육시설은 굉장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 시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수영장이 2014년 말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이제 딱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열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운영을 안 하고 수영장에 물까지 채웠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5년경에 국제유가가 막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본인의 사옥들을 지어서 입주했다가 본인들의 사옥을 팔고 다시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죠. 바꿀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인영이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적자가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한국석유공사에서 당시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만은 회원이 한 1,500명 정도로 온다. 아, 1,000명 정도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이용료를 5만 5천 원 정도만 받는다. 그러면 꽤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네. 공공시설로서 수영장으로서요. 네. 그 정도를 한다면 적자가 매년 10억 원씩 난다고 계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는 엄청나게 큰 거죠. 아까 제가 동부회관 같은 경우에 건립비만 지금 한 100억 그렇죠. 원이 들었는데 사실 운영 적자가 수영장 한 곳에서만 매년 10억씩 나면 이게 적자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더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 이걸 들으시면서 네. 또 청취자들께서 동구 요즘 빈집 많던데요. 맞아요. 네. 이렇게 걱정을 또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구에서도 기껏 이제 시설을 지어놓고 어떻게 하지를 못
못하다가 결국 중구가 넘겨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나마 석유공사가 그걸 넘겨주면서 우여곡절 끝에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운영 적자를 겪고 있고요. 남구의 사례를 보면요. 원래 삼산 배수장이 있었던 지역에 지금은 배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하수 처리 시설이 바뀌면서 없어지고 지금 그 공간에다가 그냥 이렇게 트랙 같은 거를 깔아놓고 육상 시설이나 뭐 농구 시설이나 족구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야외 체육 시설이 조성돼 있는데 네. 남구에서 여기다가 빙상장을 포함해서 대규모 체육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빙상장 같은 경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 빙상장은 일단 1차적으로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사계절 내내 추운 기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네. 냉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남구가 2019년에 민선 7기 당시부터 이미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가에서도 뭐 관련된 공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까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제 계속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고 남구가 더 이상 우리 이 정도 예산으로는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남구에서 생각했던 그 건립비가 193억 원이었습니다. 네. 울산 안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네. 그만큼 지금 계획 단계에서 뭔가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네. 시점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동구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라는 측면 그 지점 어딘가를 동구가 굉장히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